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근사한 밥상을 소개해 주실 윤숙자입니다.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지금 저는요 혼자서 네. 이렇게 브런치를 자주 좀 즐기는 편인데 혹시 한식으로도 브런치 메뉴를 좀 멋지게 만들 수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식 그러면 이제 불고기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깔끔하고 좀 모던한 그런 한입 불고기와 그리고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모닝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떤 맛일지 상상이 가고 배워보고 싶은 요리인데요. 자, 두 가지 요리에 필요한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한입 불고기부터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우선 이제 고기를 이렇게 이제 곱게 다졌어요. 아, 다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곱게 다진 고기 이제 저희가 양념해가지고 조물조물조물 해서 많이 치대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양념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가 불고기 그 조금 양념과 비슷하긴 한데 네. 이제 오늘 좀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우선 들어가는 게 이제 간장. 간장, 그리고 키위도 좀 갈고. 아, 키위를요? 예. 그래서 저기 배즙도 좀 갈고, 그래서 즙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불고기 양념이에요. 파 다진 거. 네.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후춧가루. 그리고 참기름 이제 아무래도 깨소금만 여기 있어요. 좀 지저분하니까 요거 네. 이제 모던 불고기거든요. 한입 불고기. 한입 불고기. 네. 그리고 저는 조청을 조청. 조금 많이 좀 쓰고 있죠. 예. 네. 물엿보다는 조청이 조금 깊은 맛을 내줘서요. 예. 그리고 분량의 설탕. 설탕 이제 해서 또 이렇게 잘. 기본적인 양념은 불고기 양념인데 거기에 키위, 배즙. 양파가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양파즙. 아,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즙이 들어가서 조금 맛이 일반 불고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오늘 잡숴보시면 예. 아, 한입 불고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얇게 저며갖고 만드는 불고기도 좋지만 오늘 이것은 조금 간편하면서도 또 뭐 집에서도 드실 수 있지만 어디 조금 피크닉이나 소풍 갈 때도 좋고 물기가 없으니까요. 예. 아침에 또 식사 대용으로도 간편하게 먹을 수 간편하게 있고 간편하게 아침 식사 예. 네. 그래서 조금 큰 볼을 네. 예. 자, 고기 다진 것 그리고 양념장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분량을 조금 넣지만 네. 처음부터 왈칵 넣지 말고 조금 이제 우리 어머니들 봐가면서 해라 이러시잖아요. 봐가면서 해라.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즙이 있어서 촉촉해요. 이거 좀 진해? 이렇게 말씀 이제 할 정도로 네. 이게 그 약간 조금 다 넣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역시나 네. 봐가면서 해라. 네. 네. 왜냐하면 조금 된 거는 고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예. 네. 지른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셨어. 근데 오늘 이 한입 불고기의 특징은 다진 고기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즙이 네. 예, 다른 고기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조금 그 즙이 많은 것 같지만 구우면 예, 그 즙이 그 안에 다 머금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지금 양념을 잘 버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재워두면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회용 장갑을 잠깐 끼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손맛이 들어가야 되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치댈수록 끈기가 나요. 네. 그리고 잠깐 한 2, 30분 잠깐 재워놨다가 하면 네. 좋죠. 2, 30분 정도 재워두는 게 가장 좋다. 네, 양념이 잘 배이라고. 이렇게. 두드려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이 잘 배이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30분 동안 잘 네. 자고 있어요. 네. 재운다고 하죠. 예.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네. 그다음에 이제 한입 불고기 그러는데 우리가 식빵 네. 예, 이렇게 준비해서. 뭐 이렇게 좀 찍는 몰드가 네, 조금 저쪽에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하나 찍어볼까요? 예.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전 한 개를 딱 찍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남는 거는 뭐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너무 예뻐. 어머나. 빵가루 낸다든지. 예. 그리고 나중에 이거 잘라가지고 네. 튀긴 다음에 이제 설탕 묻혀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미리 조금 더 이렇게 저 준비를 저희가 했으니까 네. 예, 몇 장 제가 준비를 할게요. 한 입만 먹기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자, 그래서 고기를 이제 한 20, 30분 정도 재워두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리 재워놓은 게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아까 미리 조금 재워놓은 거를 제가 이제 반대기를 지을게요. 네. 접시 주시면. 그래서 직경이 뭐 한 5, 6cm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35g 정도? 네. 예. 이면은 되겠더라고요. 직경이 한 5, 6cm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개만 해볼까요? 예. 선생님, 근데 이게 오늘 고기 재우는 게 가장 큰 쿡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0분 정도 잘 재워야 고기가 양념이 잘 스며들고 맛이 더 네. 배가 된다. 네. 많이 치대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조금 양념장에 재워놓는 게 네. 맛있다. 뭐 사람도 그렇고 고기도 잘 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빚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 6개만 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좀 이렇게 좀 치대면서 좀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해놓고 그래서 여기 뭐 직경 한 5, 6cm 그랬지만 제가 재보니까 한 35g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납다대하게 보통 반죽보다 조금 질잖아요. 네. 채소물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더 촉촉해서 맛있어요. 이게 한입 불고기라서 한 입에 쏙 들어간다. 그래서 한입 불고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동그랑땡 느낌 나네요. 그렇죠, 선생님. 동그랑땡은 조금 이게 동그랑땡이네요. 아, 그래? 저처럼 이렇게 아, 더 눌러야 되나요? 왜냐면 익으면 좀 줄어들어요. 아. 아, 동그랑땡은 또 만들어 보셨나 봐요? 동그랑땡을 예전에 반찬으로 네.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그건 돼지고기로 하잖아요. 아, 이거는 소고기로. 네. 그래서 동그랗게 해서 준비가 됐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아까 우리 식빵 네. 해놓은 거를 그 기름 없이 살짝 제가 구워내고 네. 네. 이렇게 삐뚤어지 않게 똑바로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계시면 네. 진짜 잘하실 거예요. 광희 씨도 처음에 못했는데 나중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저 광희 처음부터 요리 잘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군대 잘 가고 있어서 지금 네. 훈련 받고 있겠죠. 사나이라는 다녀왔어요.
알잖아요. 아 예, 많이 힘들 겁니다. 예. 광야 보고 있지? 그럼 이제 제가 팬을 좀 달고 와서 이거부터 좀 살짝 구워내고 네. 고기를 구울게요. 팬을 미리 예열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채로 네, 그냥 올리는 거군요. 네, 살짝. 살짝 앞뒤로 살짝. 그래서 이렇게 조금 두께가 좀 1cm로 나지막 하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또 얹어서 먹으면 한 입 불고기가 되죠. 선생님 혹시 여기다가 버터를 좀 둘러서 빵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다가 오늘 이제 상추 잎을 좀 깔려고요. 살짝 약간 빳빳해지면 이제 네, 이렇게 건져내고 네. 이제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 둘러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네. 불고기. 불고기 한 입 불고기를. 네, 한 입 불고기. 기름을 제가 살짝 두르겠습니다. 네. 많이 두르지 말고요. 네. 저는 지금 보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요. 한입 불고기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계속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자, 촉촉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익으면 다시 예, 쫄아들 거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 즙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맛있어요. 다른 거보다는 겉은 좀 이렇게 좀 바삭한 편인데 안은 좀 촉촉해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제 불고기를 굽고 있는데 사실 고기 구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불 조절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구우면 맛있을까요? 그래서 좀 낮은 불에서 처음에만 좀 센 불로 해서 육즙이 안 빠져나게 잡은 다음에 네. 그 후에는 약불로 네, 낮은 불에서 네. 좀 익어야 되니까요. 네. 처음만 중불. 아. 네, 이제 익으면 아주 잘 익었네요. 아주 색깔 좋습니다. 이렇게 어머나 야. 네. 함박 스테이크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한 입에 쏙 먹는 거니까 한입 네. 불고기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조금 익어서 제가 접시에다가 이제 꺼낼게요. 조금 네. 있다가. 근데 이제 많이 할 때는 네. 오븐에다 해도 좋아요. 아, 오븐? 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많이 할 때는 오븐에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식구가 조금일 때는 네. 그냥 팬에다 해도 예, 좋죠. 색깔이 좀 났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접시에다가 여기다 담을까요? 네. 네. 불을 끄고 색깔도 잘 나고 네. 맛도 아주 있게 생겼네. 그럼 저는 얼른 빨리 완성 접시를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상추보다 양상추가 양상추에 네,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 보실까요? 네. 한 세 개만 예쁘게 담아 볼까 봐요. 홀수로 딱 세 개 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 살짝 놔 보시죠. 뭐. 이파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덥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 놓아보세요. 예. 아까 그 빵 뽑았던 걸로요? 그거보단 좀 저기 작게 조금, 예 작아야 좀 빵이 좀 보이는 게 더 좋을 듯.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만든 불고기 살짝 올릴게. 하나 둘 맛있는 거 이게 맛있게 생겼나요? 셋 그리고 위에다가 뭐 그냥 그 어린
그 어린잎 채소. 네. 그냥 편하시게 이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좀 푸른 것을 위에다가 좀 올려서 아무래도 고기하고 먹는 재미가. 선생님 이게 지금 너무 작고 예뻐가지고요. 네. 근데 식당 같은데 가면 모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완성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오픈 샌드위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든든한 브런치 한입 불고기가 완성되었는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남은 불고기 패티와 모닝빵으로 모닝 버거를 계속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네. 네, 한번 쉽게 할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식빵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 모닝빵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머스타드로 이거를 조금 이제 안을 좀 바르려고 해요. 네. 우선 하나 준비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머스타드로 오늘 하지만 아, 왜 또 젊은이들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마요네즈나 버터나 뭐 이런 케첩이라든지 예, 이런 걸 발라도 좋고요. 위아래를 살짝 예, 발라서 왜냐하면 조금 맛도 있지만 젖어들지 않으니까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준비를 조금 하고 우리가 두 개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세 개 할까요? 저 마음 같아서 저기 있는 거 다 하고 싶은데요. 네. 두 개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두 개만 할게요. 예. 저는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슬라이스 치즈라고 치즈, 그러죠? 예. 예, 체다 치즈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사절로 잘라도 되고 네. 이런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아, 빵 크기에 맞게요? 네네. 저 안에다 넣으려고 해요. 예. 이것도 그러면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덮은 거를 빼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이 피클 준비를 하고요. 예, 피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쓰던 거 양상추 남았잖아요. 네네. 양상추 쓰려고. 이렇게만 있으면 끝나는 건가요? 네. 둘이 하나씩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아까 이번 또 우리가 해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한입 불고기도 좋지만 네. 또 이렇게 모닝 버거로 또 맛을 좀 드려보는 것도 좋죠. 우선 체다 치즈를 네. 감사합니다. 비닐 벗기시고. 올리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네 상추 올리시고 하나 올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이 피클을 이렇게 저는 두 개 올렸어요. 두 개를요? 네. 나란히 좋아요. 세 개를 좋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워놓은 한입 불고기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다가 짠 올리면 네 이런 모양이 저는 조금 이제 좀 우리 현대인들이 좀 네. 채소 좀 충분히 좀 드시면 좋겠어요. 항상 무엇을 드실 때 이렇게 채소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좀 놔주시고 같이 먹으라는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네.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얼마나 간단하고 네, 정말 간단한데요. 예. 맛있고. 좀 정말로 간단하고 미니어처처럼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영양 만점 모닝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근사하게 즐기는 한입 불고기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다진 소고기와 양념을 버무려 30분 정도 재워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양념이 깊게 스며들고 덩글덩글 반죽 빚기도 쉽다는 사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엄지척. 한입 불고기로 색다른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한입불고기와 모닝버거를 다시 살펴볼까요? 한입불고기는 먼저 간장, 배즙, 키위즙, 양파즙, 다진 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참기름, 조청,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다진 소고기와 양념을 버무려 반죽을 만든 뒤 30분 정도 재워주세요. 그런 다음 5cm 크기로 둥글납작하게 빚어줍니다. 달군 팬에 둥글게 자른 식빵을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노릇하게 익혀 불고기 패티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구운 식빵을 담고 양상추를 먹기 좋게 뜯어 올려주세요. 그 위에 불고기 패티를 올리고 어린잎 채소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홍고추를 올려주면 한입 불고기 완성! 모닝버거는 우선 모닝빵을 반으로 갈라 머스터드를 발라주세요.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 양상추, 오이 피클, 불고기 패티를 올리고 남은 모닝빵을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상추를 곁들여 그릇에 담아주면 모닝버거 완성! 오늘의 요리, 한입불고기와 모닝버거로 폼나는 브런치를 만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자, 벌써부터 긴장되는데요.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한입불고기부터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불고기니까 한 입에 먹어야 되겠죠? 한번 해보시죠. 네. 두 번에 드셔도 되고요. 오, 한 입에 딱 들어갔네요. 네, 우리가 아까 빵은 살짝 구웠고 고기는 좀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렇게 촉촉하니 그리고 또 양상추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와 고기와 식빵과의 만남? 선생님, 저는 먹으면서 왜 이렇게 달달할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고기 이제 양념에 배즙, 키위즙, 양파즙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달달함이 확 사네요. 맞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모닝버거. 네. 그거는 이제 젊은이들은 그걸 더 좋아할 것 같네요. 커서. 진짜 맛있어. 왜냐하면 그 한입불고기가 저렇게 이렇게 샌드위치에도 어울리지만 모닝불고기에도 아주 어울려요. 와, 운동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네. 요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입불고기는 아침에 네. 그리고 이게 말이 모닝버거지 점심에 점심이 좋을 것 네. 같아요. 고기 위에 오이 피클이 들어가서 조금 간이 딱 맞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햄버거 피자 많이 먹게 되면 정크푸드라고 해서 살도 많이 찌고 네. 그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차라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살도 덜 찌고 건강하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 외국인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사업을 좀 같이 해볼까요? 예. 선생님, 오늘도 네. 이렇게 맛있는 요리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은 저와 선생님과 함께 한번 만들어보는 날이죠. 예, 요리하는 날인데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요리 초보들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별미 반찬으로 딱! 우엉 마늘 쪽 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